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인사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 벽에 있는 인터넷 포트를 생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벽에다 꽂는 거 말고 저 인터넷 포트를 이제 외부로 끌어들어서 뭐 내 책상 위라던가 뭐 탁자 위, 뭐 테이블 위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램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책상이 있고 또 그 책상 밑에 이제 인터넷 꽂는 데가 있죠. 물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꽂아 놓고 한번 꽂으면 이제 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꽂으면 다음에 또 빼고 꽂고 그럴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호텔이라든지 호텔에 제가 가봤는데 호텔에는 대부분 이 박스가 있더라고요. 가오리 박스가. 그래서 호텔 같은 데에는 이렇게 위에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또 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벽에 있으니까 이제 꽂았다 뺐다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했었죠. 아무튼 뭐 그런 용도입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면 작은 박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꽂는 데가 있어요. 저 벽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저 벽에 있는 인터넷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인터넷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반대편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작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램포트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못 하나? 자, 익숙하시죠? 이렇게 8가닥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핀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을 잡아주는 거겠죠? 케이블 테이프도 들어있고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또 쉬워요. 저는 이렇게 5m짜리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램포트는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저쪽에 있는 램포트를 여기다 끌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랜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램포트 꽂을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제가 이렇게 끊어놨어요. 끊어놔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풀고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끝부분을 피복만 살짝 벗겨내 줄 거예요. 자, 피복만 살짝 그래서 한 바퀴 돌려주면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많이 돌리시면 이 안에 핀도 같이 끊어집니다. 한 바퀴만 돌려서 피복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선을 정리. 굉장히 부드러워요. 케이블이 좋을수록 부드럽습니다. 작업하기. 자, 이렇게 선을 다 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A, B로 나눠져 있는데 A는 이제 크로스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스위치업에 물릴 때 이제 뭐 어떤 그런 건데 아무튼 저희는 A 타입이 아니라 B 타입 다이렉트 방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이렉트 일직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저는 B로 연결할 거니까 주황색, 주황색, 하얀색, 주황색, 하얀색, 주황색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보면 핀에 보면 한 쌍씩 되어 있는데 이제 파란색과 이런 파란색, 흰색 있는 게 있고 또 주황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케이블 타입 고정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케이블이 고정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러면 이제 안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케이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다 연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펀치 툴이라고 합니다. 이 임팩트 툴이라고 하는데 이 툴을 이용해서 선을 잘라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칼날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잘려요. 바깥에 선이 잘립니다. 잘린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버려주시고 다시 다른 부분으로 가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인터넷을 연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뚜껑을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끝! 끝! 그리고 이제 책상에 부착할 거면 이제
양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또 벽에 부착하실 분들은 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인터넷 한번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반대쪽을 이제 여기다 꽂아 주시고, 이거는 책상 위로. 자, 이제 이렇게 인터넷 포트를 끌어와서 책상 위에다가 인터넷 포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원할 때마다 인터넷을 꽂아서 사용하고 또 빼서 보관할 수도 있고. 괜찮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에 있는 인터넷 포트를 책상 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아무튼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